인천 삼산 월드 체육관입니다. 인천 전자랜드와 부산 KT의 시즌 3라운드 맞대결 1승 1패 상황에서 오늘 2위 자리를 놓고 두 팀이 다투고 있는데 전반전에 김낙현이 레이업 올라간 장면을 할로웨이가 덩크로 마무리를 지었던 모습입니다. 이렇게 블락을 랜드리가 뜨게 되면 할로웨이 선수는 비게 되는 거죠. 네. 덩크 찬스가 나는데 이럴 때는 양호 선수가 조금 더 빨리 들어왔으면 박스아웃이 될 텐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할로웨이의 팔로업 덩크가 나왔습니다. 할로웨이가 어제도 28득점 14리바운드였는데 오늘도 전반전에 15득점을 기록을 하면서 역시 팀 공격에 또 수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제 이 점수차를 3쿼터에 전자랜드가 만회하고 또 역전까지 할 수 있을지 홈팬들은 그 부분을 기대하고 있을 텐데요. 중요한 거는 어제 경기를 했기 때문에 에너지를 얼마나 축적을 하고 있느냐, 이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빠른 농구를 하게 되면은 에너지를 쓰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전반에 50득점 이상을 했다는 건 그만큼 공격을 많이 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전자랜드의 에너지가 얼마나 남아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자랜드는 또 다음 주 화요일에 또 삼성과 뭐 먼 거리는 아닙니다만 잠실에서 또 원정 경기를 가져야 되고요. 반면에 KT는 다음 주 이제 목요일 삼성, 토요일 일요일에 이제 백투백 게임, 전주에서 KCC, 그리고 일요일에 홈에서 LG와 경기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2위권 지키면서 다음 주를 맞게 될지 서동철 감독, 전반전은 54대 47로 앞선 가운데 끝을 맺었습니다. 후반전 먼저 공격하는 인천전자랜드 김낙현, 기리파츠, 할로웨이, 그리고 강상재, 김상규가 나와 있습니다. 후반전 3쿼터가 시작됐습니다. 김낙현 엄지손가락을 하나 펴보였습니다. 할로웨이가 접근하고 있고요. 돌아서면서 다시 김낙현 한 사람 따돌리고 할로웨이를 봤습니다. 외곽에 멀리 빠르게 파츠를 봤습니다. 파츠의 석전 안 들어갑니다. 리바운드 따내는 강상재, 그리고 파츠가 또 한 번, 이번엔 성공! 그렇죠. 이 똑같은 위치에서 슈터는 두 번을 거의 놓치지 않거든요. 지금 강상재 선수가 리바운드 따낸 다음에 파츠에게 연결을 잘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8대 1원이 나서 이제는 녹점 차예요. 랜드리가 그대로 깨끗합니다. 마커스 랜드리 첫 석점. 다시 7점의 점수차. 김낙현이 끌고 나가다가 다시 할로웨이에게. 파츠가 접근 김낙현에게 가고 김낙현이 석점 응수 안 들어갑니다. 지금 몸이 앞으로 기울었고 그만큼 슛이 또 길게 나갔죠. 7점 미스매치인데요. 양웅석, 김낙현이 수비합니다. 돌면서 더블팀 막혔고 공을 놓칩니다. 파츠 접근 골 밑으로. 길이 파츠가 두 점을 얻어놓습니다. 오늘 파츠와 할로웨이의 득점이 괜찮고요. 네. 강상재의 득점이 괜찮지만 다른 선수들도 분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다섯 점 차. 김민호, 러건이 오른쪽으로 돌면서 파고들 때 공간은 상관없는 위치에서 반칙. 김상규 선수가 2m가 넘는 선수인데 이렇게 가드를 막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거든요. 지금 그러네요. 로건을 막고 있는데요. 로건 선수의 노련함을 어떻게 막아낼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앞서 깨끗하게 점수를 올렸고 또 인사이드에서 기리파츠가 올라가서 두 점을 만회하는 모습입니다. 점수는 다섯 점 차. 김상규가 2m 1cm인데요. 로건을 막고 있어요. 원래 가드를 잘 막았죠. 네. 로건 선수가 노련하기 때문에 스피드가 아니라 그 노련함으로 승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막을지 봐야 되겠습니다. 랜드리 흔듭니다. 할로웨이 공간을 주지 않는데 엔드라인을 밟았어요. 랜드리가 끝줄을 밟으면서 공격권 넘어갑니다. 애매했는데 살짝 밟았는지 봐야 되겠네요. 화면에는 명확히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다섯 점 차. 김낙현, 강상재가 나와서 띄웁니다. 골 밑으로. 그러나 양웅석이 나와서 스틸. 끌고 나갑니다. 러건이 흔들고 떨어지면서 두 점. 데빌 러건 확실하네요. 그런 스텝백 기술 이런 거는 어린 선수들도 많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간을 만드는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59대 52 다시 7점. 김낙현 외곽으로 강상재가 두 점. 강상재도 이제 11득점 넣는데요. 평균 기록 보면 15점 질 때 15점이었거든요. 근데 강상재 선수 말고 다른 선수들도 공반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페인트존 양홍석이 밀고 파츠 위로 떠서 득점을 했습니다. 양홍석도 11점째 61대 54. 파츠 슛은 불발. 3쿼터 약 3분 정도 흘렀습니다. 빠르게 로건 반대쪽으로 건너와서 랜드리. 아, 또 이번엔 또 사이드라인이에요. 옆줄 밟았어요. 러건의 멈칫멈칫하는 동작 그리고 스텝백 두 점을 올려놓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가게 되면 수비는 중심이 뒤로 가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중심이 뒤로 갔을 때 스텝백을 하면서 공간을 벌리는 겁니다. 그럼 블락을 당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깨끗하게 본인의 득점을 만들어냈고요. 파츠가 석점! 림을 때리고 나옵니다. 회심의 일구를 던졌던 길이 파츠인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윤태 스피드를 냅니다. 올라갑니다. 반칙. 오늘 김윤태 괜찮아요. 네. 이 정도 해준다면 뭐 허훈 선수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고요. 그렇습니다. 강상재의 반칙이 지적이 됐고요. 오늘 김윤태 선수가 점수도 6점을 얻고 있습니다만 인사이드 또 외곽에서도 석점을 하나 기록을 했고요. 수비에서도 제 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윤태 동국대 출신이고요. 예. 박지훈 선수를 보내고 영입을 했는데 서동철 감독이 쪽한 박수였습니다. 김윤태의 자유투 밀고 들어갑니다. 오늘 7점째 기록하고 있는 김윤태. 경기당 평균 득점은 3.4득점인데 2012-13 드래프트에서 KGC의 1라운드 8번으로 지명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자유투는 두 개 모두 성공. 63대 54. 박찬희 정효근 할로웨이가 줄 듯 띄워주는데 김윤태가 끊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끊어냈고 골 밑으로 올라갑니다. 득점 할로웨이. 지금 위기였는데 일단은 수비로 득점을 다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63대 56 양홍석 파츠가 막습니다. 페인트존 돌면서 받았죠. 그러나 마무리하지 못합니다. 박찬희 3쿼터 약 4분 20여 초 흘렀습니다. 골 밑으로 김인 불발. 그러나 다시 한번 공 잡아내는 김상규. 코너 파츠 파츠의 석점. 김인 파츠. 3쿼터 들어서는 파츠 선수가 분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넉점 차. 안쪽으로 볼 투입. 랜드리 할로웨이와 1대1 포스트업 스테이시로 흔들고 골민 막힙니다. 전해기 1.5초 남았어요. 포스트에서 밀고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워낙 버티는 힘이 좋기 때문에 빨리 페이스업으로 전환을 했어야 되는데요. 지금 파츠에게 제어 패트가 가능한 3점. 네. 1.5초를 남겨놓고 지금은 KT가 작전 시간을 요청을 했습니다. 5분 8초가 남아있는 3쿼터. 스코어는 63대 59. 3쿼터 남은 시간은 5분 8초. 자, 아주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2위 싸움 KT와 전자랜드. KT의 또 하나의 명물이죠. 어린이 치어리더들의 공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걸그룹보다 훨씬 잘하지 않아요? 제가 아까 일찍 와서 연습하는 거 봤는데요. 네. 또 화장한 모습이랑 또 미니한 모습이 완전히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아, 이 친구들 연습할 때 보면 웬만한 저 걸그룹 못지 않습니다. 아주 치열하고요. 네. 이 자리에 저 기량이 좀 떨어지면 떨어지기도 한대요. 그렇죠. 네, 못 쓴대요 무대에. 아주 치열하더군요. 아, 어머니, 이 친구는 알죠? 네. 어머니분들이 이거 등록하려고 뭐 새벽에 줄을 서고 한다고 합니다. 방금 전에 보였던 친구는 지민이라는 친구인데 우리 김희주 아나운서랑 친구예요. 아나운서가 꿈이라는데. 네. 63대 50도 플러터 득점이에요. 데빌 러브. 공격 기술이 정말 다양합니다. 아, 역시 괜히 베테랑이 아니군요. 1982년생 다양한 여러 나라에서 경험을 쌓았던 로건이 중요할 때 점수를 두 점 뽑아줬습니다. 6점 차 박찬희, 할로웨이, 전자랜드, 김상규, 김상규의 석점 시도! 림을 넘겼고 그러나 머리를 맞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김상규 선수도 득점력이 있고 네. 3점도 있는데 들어가지 않았고요. 지금 아주 여유가 넘칩니다. 그렇습니다. 마치 어떻게 움직일 줄 알았다는 듯이 가볍게 따돌리고 두 점을 올려놓았습니다. 6점의 점수차 쫓기고 있는 부산 KT. 김민욱 외곽에 랜드리, 랜드리가 석점 그러나 안 들어갔고 뒤에서 파츠가 남아있고 속공으로 이어갑니다. 기린 파츠 올라갑니다. 실실패 할로웨이 강합니다. 기린 실패 터치아웃. 공격권은 전자랜드. 지금 전자랜드가 약간 급해요. 그냥 잡아서 쉽게 올라가면 되는데 지금은 인사이드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여기서 이걸 놓치는 할로웨이. 글쎄 이게 백투백 경기의 영향일까요? 그것도 있다고 해야 되겠죠. 네. 6점 김상규, 정효근. 공격 시간 떨어집니다. 3초 던집니다. 수업점 시도 길었고 리바운드 그러나 랜드리의 손 맞고 밖으로. 다시 시간 14초를 얻게 되는 전자랜드. 계속 6점, 7점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요. 전자랜드는 더 좁힐 필요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부산 KT는 10점까지 달아날 필요가 있습니다. 4분이 남아있는 3쿼터고요. 골 밑 막혔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공을 어렵게 빼냈고 정면으로 김상규. 시간 있습니다. 사이드 정효근 슈플바 그러나 파츠 도전. 점수리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면 4점 차 승부를 알 수 없게 됐습니다. 65대 61 쫓기는 KT. 양홍석 더블팀 막혔고 정면 김민호, 김윤태 스크린 골밑 김민호 플라이드입니다. 결정적인 블락 그리고 속공 할로웨이. 손 바꿔서 정혁은 줄 곳을 찾습니다. 박찬희 김상규 안쪽 볼 투입. 정혁은 골밑에서 할로웨이 6점. 그리고 파울이에요. 지금도 정용훈 선수가 무리하지 않고 좋은 패스를 해줬고요. 결국 마무리까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7대 1원이 나면서 이제는 두 점 차입니다. 오늘 19득점에 머피 할로웨이. 아, 잘 넘겨줬고 골 밑에서 두 점을 올려놓는 머피 할로웨이. 그리고 추가 자유투까지. 짧아요. 리바운드 그러나 KT가 잡습니다. 두 점의 점수차 쫓기는 KT입니다. 김윤태, 김민우, 러건 다시 정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러건 외곽으로 양홍석의 석점! 다시 도망가는 KT. 러건이 돌파하다가 잘 안 보이는 각도 아닙니까? 이것도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이쪽에 우리 팀이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양홍석에게 좋은 패스. 양홍석은 두 개째 석점 슛. 그리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반칙 양홍석. 자, 보세요. 지금도 돌파를 하면서 이게 보이지 않는 각도입니다. 이 돌파를 하면서 보이지 않는 각도에 양홍석 선수가 있지만 이게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포코너 형태로 공격을 서 있거든요. 아, 네 명이 코너에 그렇죠. 서 있군요. 그러면서 패스를 보이지 않지만은 있다는 걸 알고 패스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다시 5점 차. 아주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2위권 싸움 두 팀. 박찬희, 정효근 시간 없습니다. 그대로 쏙쩍 길었고 리바운드 파츠에게 떨어집니다. 다시 한번 14초. 할로웨이, 페인트존 더블팀, 외곽에 김상규. 다시 정면으로 박찬희, 박찬희가 올라갑니다. 그러나 걸렸고 다시 할로웨이 두 사람 사이. 정면, 정면 실패. 5점. 자, 부산 게임도 급한 불은 껐습니다. 네. 이제는 2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뒤로 반칙까지 얻어내는 데빈 로건. 여유가 넘칩니다, 이 선수는. 지금도 뭐 다급한 상황 이런 게 없어요, 이 선수는. 그렇죠. 전혀 뭐 위기감을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파츠의 반칙이면 파츠가 네 개째 반칙이에요. 지금도 가볍게 따돌리고 인사이드에서 손을 바꿔서 올려놓고 그리고 지금 반칙까지 얻어냈습니다. 70대 63. 데빈 로건 오늘 17득점 추가 자유투까지 성공을 하면서 확실히 다시 분위기를 가져오는 KT입니다. 8점의 점수차. KT는 또 다시 루키 박준영이 나와있고요. 그러네요. 할로웨이, 박찬희가 석점을 꼈습니다. 오늘 첫 석점을 기록하는 박찬희. 재미있는 기록이 박찬희 선수가 3점슛 하나 이상을 기록하면은 팀이 7승 1패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 기록했어요. 예. 로건 정면 랜드리가 먼치감치 빼줍니다. 강하게 뭉쳤습니다. 지금 공격자 파울이었죠? 공격자 반칙으로 기록이 되는군요. 양홍석의 세 번째 반칙이에요. 왜냐하면 보시면은 파츠 선수가 돌파하는 그 정확한 그 위치, 넘어지는 그 방향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 위치에 정확히 서 있었고 골 밑 반원, 노차지 반원 밖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공격자 파울이 맞습니다. 세 명의 선수가 충돌이 있었는데 공격자 반칙 양홍석. 양홍석 세 번째 반칙이고요. 부산 KT 인천전자는 모두 반칙은 세 개씩 팀 파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분 12초 남았습니다. 71대 66. 5점 차. 파츠. 안쪽으로 볼 투입 할로웨이에게 더블팀 옵니다. 기습적으로 더블팀 곧바로 가라고 지시를 했네요. 박주현 선수 그러나 빠져나오는 할로웨이 빼냈어요. KT의 수비 성공. 그리고 랜드리. 로건 빠져나와서 띵자 짧았습니다. 박찬이 빠르게 강상재. 역시 박찬희 선수가 들어왔을 때는 이런 지금 세컨 브레이크가 아주 잘 됐거든요. 강상재 선수 잘 뛰어줬고 박찬희 선수의 이게 능력입니다. 다시 석점 차예요. 이제 공격권 한 방 싸움 원 포지션 게임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12초 랜드리가 석점 꽂아요. 그렇죠. 로건과 피켓 팝이라고 하죠. 스크린을 걸고 외곽으로 빠지면서 3점. 중요할 때 다시 또 숨쉴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74대 68. 샷클락 게임클락은 2초 차이. 전열에는 지금 할로웨이가 약간 지친 기색이 있거든요. 그것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이어서 백투백 경기하고 있는 전자랜드. 안쪽. 아 그러나 골밑 어렵게 두 점을 넣었습니다. 강상재. 강상재가 중요할 때 벌써 15득점 차. 다시 넉점 차. 마지막 공격. 로건 랜드리 74대 70. 3쿼터도 역시 치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4점 차면 이건 승부를 알 수가 없고요. 4쿼터 이제 진검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어느 팀이 오늘 경기를 가져가면서 2위 자리를 지켜낼지 KT가 될지 전자랜드가 될지 남은 승부의 10분 4쿼터가 기다려집니다.